오늘 춥죠? 춥다. 긴장돼. 응? 긴장돼. 긴장? 응. 에이, 당연하죠. 힘들겠다, 저희가 오늘. 네, 근데 좀 무서워. 무서워? 많이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가 뜨겁대. 뜨겁다고요? 뜨겁다고? 아, 깜짝이야. 에이, 당연하죠. 수술하는 날이니까. 뭐. 사실은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은희잖아요, 와이프. 너무 미안하고 진짜 많이 미안하다고. 계속 주사 맞는 거 보고 좀 마음이 아파서. 수술 끝나고 물 마셔도 되죠? 음료수 필요하시면 쭉 사줄까? 일단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끝나고. 당신 오늘 채취도 해야 돼, 당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이따가. 네. 예쁜 꿈 꾸고. 신발 챙겨줘. 아, 아니 괜찮아. 신발. 사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준비할 때는 별로 떨리는 것도 없었는데 수술실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이렇게 확 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초극도로 긴장이 되면서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진짜 너무 무섭다. 이제 링겔 딱 꽂을 때 그때는 정말 초긴장. 긴장 많이 되시죠? 근데 선생님들 여기 맨날 이거 엄청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저희가 엄청 잘해드릴게요. 네, 엄청 잘해드릴게요. 네. 그걸 좀 걱정했어요. 난자 채취가 몇 개 안 될까 봐. 오늘 채취가 12개 정도 됐다고 해가지고 아 너무 다행이다. 내 몸 아픈 거는 뒷전이고 속도 후련하고 또 많이 채취했다니까 또 기분 좋고